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남자 여드름, 모낭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드릴 내용은 좀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보다는 제가 스무 살 때부터 지금까지 엄청 심한 여드름, 모낭염 피부였거든요. 대학생 때는 진짜 좁쌀 여드름이 300개가 넘을 정도로 심했고, 그때부터 제가 피부과를 다니게 됩니다. 저는 피부과를 약간 신뢰를 못하는 게 피부과를 가서 여드름 치료를 받고 피부과 약을 먹으면 그 순간만큼은 진짜 좋아지는데 약 끊고 2주, 3주가 지나면 다시 재발을 할 뿐더러 그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여드름 약을 계속 먹다 보면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피부가 훨씬 건조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부과에서 치료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뭐 다른 뭐 리프팅이나 주름, 모공 축소 이런 거는 피부과가 좋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 여드름 치료는 스스로 근본적인 걸 치료해야 효과가 있지 피부과에 의존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앞서 여드름과 모낭염의 차이점을 알고 넘어갈게요. 여드름과 모낭염은 육안으로 봤을 때 구분하기 어려워요. 일단 모낭염 같은 경우에는 가렵고 짰을 때 많이 아프고 안에 뭔가 딱딱한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게 모낭염이고 모낭염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 피지가 나오고 끝에 피가 나옵니다. 근데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화농성은 고름이 나오고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좁쌀처럼 하나가 진짜 뿅 나옵니다. 제가 여드름 피부로 엄청 고생했을 때 여드름에 좋다는 화장품은 다 써봤어요. 뭐 케어존, 뭐 클리니크 진짜 여드름에 좋다는 화장품은 다 써봤는데 효과를 봤던 화장품이 단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드름을 치료한 방법은 일단 피부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고 여드름 약을 진단받아서 옵니다. 그 약을 한 2주만 먹으면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가거든요. 약을 끊고 관리를 안 해주면 바로 여드름이 튀어나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난 뒤, 그 다음부터 관리를 엄청 해줍니다. 폼클렌징도 화학약품이 없는 걸로 바꾸고, 식습관도 단백질 위주로 많이 먹고, 인스턴트를 많이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드름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 화장품을 진짜 7가지 넘게 발랐었거든요. 뭐, 한 개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 딱 피지오겔 수분크림 딱 하나 바릅니다. 피부는 덜 바를수록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피부에 많이 바른다고 피부에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면서 호르몬 분비가 없어지면서 여드름은 점점 없어집니다. 모낭염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피지 분비랑 밖에 외부에 세균이 감염돼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주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솔직히 여드름보단 모낭염으로 더 오래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낭염을 여드름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이죠. 같은 방법으로 관리해서는 모낭염을 절대 치료할 수 없습니다. 모낭염을 치료하는 방법. 첫 번째, 환경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베개를 꼭 자주 빨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빨아야 합니다. 베개에 세균이 목으로 간 거기 때문에 모낭염 대부분 목이나 턱 주변에 많이 나거든요. 이쪽이 털이 많기도 하고 세균 번식이 쉬워요. 두 번째, 초콜릿이나 너무 단 음식을 많이 먹거나 폭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초콜릿이나 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이게 피지 분비가 활성되면서 모낭염들이 좋아해요. 모낭염에 피지가 들어가면서 모낭충과 감염균들이 덜 활성화돼서 모낭염이 튀어나옵니다. 폭식을 하거나 초콜릿을 많이 먹거나 단 거를 먹은 다음 날에는 꼭 여드름이 오는 거.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모낭염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무조건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 연고를 바르는 겁니다. 근데 연고를 바를 때 모낭염은 초반에는 빨갛고 아파서 절대 짜기 너무 힘듭니다. 일단 가만히 기다렸다가 하얀색이 끝에 보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얀색이 보이면 좀 강한 힘을 주면 그게 압출이 돼요. 그래서 하얀색과 피를 다짠뒤 모낭염 연고를 발라줍니다. 모낭염 효과를 본 연고는 첫 번째는 박트로반. 두 번째는 같은 성분의 다른 브랜드의 연고인 에스로반이라고 있는데
이두 가지를 모낭염을 압출한 다음에 부위에다가 연고를 발라주면 한 이틀 정도만 지나면 그게 들어가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모낭염은 이렇게 짜고 연고를 통해서 모낭염으로 없애줘야 돼요. 모낭염은 피부과 간다고 빨리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관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 연고는 가격이 만 원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연고를 바르고 나서 다 없어졌거든요. 귀에 같은 데도 뭐 나시는 분들 있죠. 그게 모낭염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등이나. 이 세 가지만 잘해주셔도 모낭염은 완치를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꾸준히 관리를 안 하게 된다면 모낭염은 재발을 잘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생활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그 모낭염의 세균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여드름과 모낭염 치료는 피부과가 답이 아니다. 일상생활의 관리가 엄청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모낭염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좀만 관리가 흐트러지면 모낭염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저는 모낭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